안녕하세요, 덕배이스입니다. 오늘은 새로 입고된 악기가 있어서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악기는 섀도우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모델입니다. 한국에서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일본의 악기점을 통해서 정식 통관을 해서 입고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일본은 관세, 부가세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통관 수수료 뭐 이것저것 해서 거의 한 50만원 넘게 된 것 같아요. 예,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랑 FTA 협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빨리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익스프레스 모델 이 베이스를 오늘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리뷰를 하는데요. 많은 익스프레스를 만져봤지만 이 사연, 섀도우스키 사연의 그 어떤 완성도는 생각보다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액티브 모델이지만 패시브 액티브 전환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초점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액티브 성향이 좋은지 패시브 성향이 좋은지 개인의 어떤 선택에 맞게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녹음을 해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설명을 드리면, 핑거 소리를 할 때는 확실히 패시브가 선이 조금 더 분명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얇지만은 출력은 작지만 선명한 소리를 내는데, 역시 이렇게 연주하기가 귀에 이렇게 탁탁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어서 좀 연주하기가 조금 액티브보다는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패시브가 선명도는 좋은데 액티브로 전환했을 때 뭔가 이렇게 부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연주하기도 편하고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액티브 패시브 음압 차이가 섀도우스키가 원래 되게 많았었는데, 이 악기는 액티브 모드나 패시브 모드나 이렇게 출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 EQ를 이제 적용했을 때 차이가 나겠죠. 핑거 버스 픽업을 했을 때는 연주하기는 일단 액티브 모드가 좀 더 편해요. 근데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패시브도 참 매력적으로, 패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녹음을 해서 믹싱을 하거나 엔지니어 기사분이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뭔가 이렇게 베이스 톤의 변화를 줬을 때 참 그 적용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액티브 모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완성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변형을 했을 때 패시브 모드보다는 조금 그 변형된 느낌이 조금 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 하시는 기사님들은 패시브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기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패시브 모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슬랩을 연주했을 때는 패시브 모드로 했을 때는 톤을 풀로 놨었는데 액티브로 하니까 약간 톤을 하이가 너무 세서 톤을 한 절반, 한 30% 정도 이렇게 깎으니까 그 하이 음역대가 좀 더 이렇게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소리가 두껍다고 선명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두껍게 들리는 거는 연주자가 편할 수 있지만 선명도로는 솔직히 패시브 베이스가 조금 더 분명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거를 나중에 앰프나 이런 거를 통해 극복했을 때 선명도나 어떤 그런 그 부한 느낌을 줄이면서 베이스 자체의 선명도로는 패시브 모드가 정말로 우수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귀에 익숙해지고 적용이 되면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리어나 프론트도 적용했을 때 액티브 모드를 쓰면은 되게 편안하게 연주하기 편안하게 들리고 패시브 모드는 좀 더 뭔가 막 눌러서 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녹음된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패시브 모드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악기는 액티브 패시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고요. 거기에 맞게끔 톤을 만들고 세팅을 하고 손을 훈련한다면은 정말로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악기도 4년 중에는 마지막 악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주인이 있고요. 그 덕베이스를 신뢰하고서 먼저 주문을 해주셔서 일본의 악기점, 현지 악기점 저희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도쿄의 이시바시 악기점의 베이스 점장 예. 테케베라는 친구 저랑 거의 한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악기를 잘 보내주면서 세팅도 일본에서 악기가 오면 참 세팅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화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덕베이스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그대로 본받아서 악기를 이제 이 악기는 이제 금요일 날 대구로 내려가게 되는데 최적의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덕베이스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